막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봤는데 이거 틀렸어요. 지금 정리해 놓은 것조차 틀리고요. 지금 막 개판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드가 얼마나 그간 팔았냐를 보고 계신데 왜 지금 20년이 걸리냐? 제드 맥칼럼이 왜 20년이 걸리냐? 그런 말이 왜 나왔냐면요. 풀 관련해서 덤핑을 하는 자가 있다. 그것이 제드 맥칼럼이다. 그가 매도했기 때문에 리플 가격이 현재 이 모양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가 전이고 뭐가 후인지, 뭐가 원인이고 무엇이 그 원인을 통해서 이루어낸 결과인지, 판결을 해낸 것인지 알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덤핑의 진실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올해 20억 개의 XRP를 제드가 판다라는 소식을 많이 접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그런 영상 올리고 나서 바로 영상 올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올려도 되는데 좀더 시간을 가지고 곰곰이 리서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좀더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알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좀 많은 자료를 찾아봤고, 왜 이런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찾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한 기사에 따르면 여기 보실게요. 7년째에는 25 XRP까지만 판매가 가능한데 웨일 얼럿은 올해 7년째가 됐다고 설명했다라고 나와 있죠. 사실 이건 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웨일 얼럿이 뭔가요? 이런 지금 해외 뉴스들, 이런 외신들 해가지고 지금 뭐 많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원인, 출처는 어디냐면요, 여러분. 웨일 얼럿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여러분 보고 계신 이 블로그 있잖아요. 2월 6일에 지금 나온 이 블로그, 웨일 얼럿이라는 이 블로그를 통해서 이걸 참고해서 기사가 지금 나온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원본을 통해서 해외든 국내든 기사가 쫙 나온 것이고요. 여기서 보시면요. 자, 그러나 그러한 활동, 그러니까 제드가 지금 팔고 있는 그런 활동들은 제한돼 있어서요. 이런 세틀먼트의 동의, 어그리먼트, 이 합의가 있기 때문에 2020년 언젠가 이것이 만료가 된다라는 이 기사가 오역이 된것 같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아래에 표로 나와 있습니다. 2014, 15, 16, 17, 18, 19년까지 XRP의 판매량이 여러분 이렇게 눈으로 보기신데 파란색 보시면 XRP의 양이고요. XRP 평균 판매 가격이고 이 파란색은 US 달러 환산 출산했을 때의 그 수치입니다. 그래서 제드가 얼마나 그간 팔았냐를 보고 계신데 2014년 첫 번째 판결이 있었고요. 그두 번째 판결이 2016년에 사실 있었습니다. 추가 판결이 있었는데 지금 리플 포럼에 그걸 들어가고자 하면요. 이게 사이트가 막혀가지고 지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원본을 계속 찾아봤는데 다행히도 그거 원본을 저장해 놓은 곳이 있어서 그 원본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막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봤는데 이거 틀렸어요. 지금 정리해 놓은 것조차 틀리고요. 지금 막 개판입니다, 사실. 제대로 된 자료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리플 홈페이지에서 공식으로 발표한 것만 근거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 페이지에 오늘 모든 걸다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 때 말씀드렸던 것은 2014년도 리플사와 제드의 그런 계약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계약서에 대한 내용만 언급을 드렸었죠. 그래서 1년간 주당 미화 1만 달러, 일단 이때 당시에는요, 2014년 첫 해죠. 2014년에는 미화 US 달러 기준으로 판매를 했었고, 그 다음에 2년 차에서 3년 차, 4년 차 때는 이때도 역시 주화 미화 2만 달러 이하. 그리고 5년 차, 6년 차 때는 리플 XRP 개수로 연간 7억 5천만 개로 제한하고, 그리고 7년 차 동안에는 연간 10억 개로 제한한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오늘 좀 정리를 해볼게요. 2014년도 계약서에 따르면 1년 차는 결국은 언제입니까? 2014년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몇년 차째 있냐? 여러분, 여기 보이시잖아요. 리플 코인 판매를 7년 차 동안 연간 10억 개로 제한한다. 보이시죠? 지금이 언제인가요? 7년 차, 2020년이니까 7년 차죠? 그러면 10억 개 XRP는 7년 차고요. 7년 차 이후 내년부터 연간 20억 개 XRP 판매가 허용되는 겁니다. 지금 바로 잡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사의 하나의 오역으로 인해서 퍼지고 퍼져서 사람들이 그걸 이제 사실처럼 받아들여 보면 이제 계속 말이 돌잖아요. 그래서 올해가 20억 개라고 지금 판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가 돌고 있는데 사실 올해는 7년 차로 2020년 연간 10억 개 XRP가 맞습니다. 다시 한번 팩트 체크 들어갈게요. 2014년 8월 14일에 리플 포럼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리플의 직원이 이렇게 올린 거죠. 이겁니다. 이거를 방금 비트맥스 그 블로그에 한글로 지금 퍼다간 건데 제가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1년차 때, 그리고 2, 3, 4년차 때, 5, 6년차 때, 7년차 때, 그리고 7년차 이후, 그러니까 8년차, 9년차, 10년차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얼마만큼 XRP를 제한해서 팔수 있는지를 제한 개수가, 제한 금액 및 제한 개수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지난 영상 때 뭐가 잘못됐다? 2020년, 21년 언제 XRP를 개수를 판매됐냐? 토탈 그 제한 개수가 잘못됐다라는 거 다시 한번 수정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하나 남았나? 2년 뒤에 제드 맥칼럽에 대한 리플사의 그 추가 소송이 있어가지고 재판에 그 끝내 이제 최종 결판이 났습니다. 2016년. 이게 두 번째 계약서입니다. 자, 뭐냐? 제드 맥칼럽은 선단체에 리플코인 20억 개를 기부해야 된다. 자, 팩트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2016년 2월 11일에 나온 블로그 지금 리플 포럼에 나온 리플 직원이 쓴 글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 여러분, Charitable Donor Advice Fund라고 DAF라고 있죠? 여러분, 이거 보셨을 분도 보셨을 겁니다. 이게 어디냐? 자선단체 제드 맥칼럽은 어디, 기부를 해야 된다. 20억 개 XRP를 기부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제대로 됐어요. 이거 믿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드 맥칼럽은 리플코인 53억 개의 소유권을 유지한다. 그러나 리플사가 해당 자금을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죠. 제드 맥칼럽이 다 가지고 있고 53억 개다 가지고 있고 그걸 언제든지 다풀수 있다. 아니라고 있죠. 2014년 계약서를 통해서 연간 판매 개수 제한이 있다는 걸 이미 알았고 2016년 수정 계약서를 통해서 그 판매할 수 있는 것을 또한 번, 다시 한번 차단했습니다. 제드 맥칼럽이 자기 멋대로 팔기 때문에 이렇게 법정 소송을 통해서 법정 최종 판결을 통해서 판매 개수를 제한하는 겁니다. 법정 소송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드 맥칼럽이 마음대로 팔수 있는 게 아니라요. 지금 뭔가 앞과 뒤가 바뀐 채로 지금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이건 바로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드 맥칼럽과 자선단체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적용받고요. 그 20억 개를 기부받은 그 아까 여러분 이 DAF라는 이 도네이션 자선단체죠. 자선단체도 마찬가지고 제도도 그렇고요. 어떻게 판매에 대한 제한을 받냐? 자, 2016년 수령 계약서니까 첫 1년간 0.5%, 2016년 첫 0.5%, 그리고 2017년, 2018년 동안 0.75%, 그리고 2019년에 1%, 2020년, 2019년 이후니까 2020년부터 1.5%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1.5%가 적용되는 거죠. 이것도 적겠습니다. 자, 그래서 2016년도 수정 계약서 첫 1년, 2년, 3년, 4년, 4년차 이후에 가지고 지금 정리한 거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해가 2020년부터죠. 그러니까 4년차 이후로 적용받고요. 그래서 1.5%, 그러니까 거래 볼륨, 거래량의 1.5%를 제대로 팔수 있다. 그리고 거래량도 그냥 거래량이 아니라요. 그것도 엄연히 구체적으로 법정 판결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내놓았는데 여기 보시면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태평양 표준시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무튼 일주일, 2주, 그러니까 해당 제드가 팔고자 하는 그 날을 기준으로 2주 전에 그 일주일간의 그 전체 거래량에 나누기 7을 합니다. 그러면 하루 평균에 2주 전에 하루 평균에 거래량이 나오겠죠. 그 거래량의 1.5%를 제드가 팔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째 날 제드와 그 자선단체 똑같이 적용반대했죠. 자선단체 제도로부터 받았는 거고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팔때 0.5% Average Daily Volume, 그러니까 하루 평균 거래량의 XRP 평균 거래량의 0.5% 해당 주 동안 그 2주 전에 있었던 그 거래량의 일주일치의 그 나누기 7환, 즉 하루 평균 거래량에 대해서 적용을 받는다. 1.5%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해가셨죠? 그 거래량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 계산은 여기 지금 다 나와 있고요, 여러분.
이건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만약에 가격이 올랐어요. XRP 가격이 막 치고 올랐는데, XRP 가격이 치고 올르면 여러분 거래량도 동반해서 터지지 않습니까? 터져도 제드가 이 터진 거래량에 대해 적용을 받으려면 2주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왜냐? 내가 지금 당장 팔려 해도 거래량의 그 기준은 2주 전에 있는 거래량을 기준으로 받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지금 제드는 1.5%를 적용받을 텐데, 그렇게 된다면 얼마만큼 팔수 있느냐? 여기 코인 마켓캡인데 여러분 보고 계신 게 히스토리컬 데이터 들어가시잖아요. 대충 우리가 뭐 일주일치를 한번 볼게요. 2일부터 8일까지 그걸 여러분 이걸 따와요. 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게 XRP의 하루 거래량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이게 지금 US 달러 기준이잖아요. 거래량 자체가요. 그럼 XRP로 환산해 볼게요. 종가 기준으로 제가 해볼게요. XRP 자체로 거래량이 얼마 됐냐? US 달러에서 종가로 나눠요. 그러면 이만큼의 XRP가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얼마만큼 됐냐? 85억 개. 하루에 85억 개 XRP가 거래됐어요. 자, 이게 일주일치 했고, 그럼 이제 일주일의 평균. 그러니까 일주일치를 합산하죠? 합산한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된다? 7일치로 다시 나누어요. 자, 이 여러분, 98억 개, 약 한 98억 8,900만 이 XRP가 지지난 일주일 동안에 거래량 평균이란 거죠. 하루 거래량을 따졌을 때.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셨죠? 그럼 제드가 여기서 2020년부터는 이거를 여기 1.5%, 제드에게 허용하는 1.5%를 하면 하루에 이제 얼마만큼에 팔 수 있냐? 여기에 0.015%, 그러니까 1.5%가 0.015죠? 자, 그러면 제드는 하루에 이제 많이 팔잖아요? 그럼 1억 4천만 개, 1억 4,800만 개, 현재의 거래량으로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에 조건, 이건 두 번째 2016년 협정한 조건이었죠? 자, 2014년, 현재, 자, 2020년, 현재 7년 차죠? 그러면 연간 10억 개 XRP. 그러니까, 여러분, 10억 개가 한꺼번에, 하루에 한꺼번에 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연간 10억 개를 이제 하루 제한량이 이제 걸려져 있기 때문이죠. 그걸 리플사가 지금 모르고, 모른 채로 여태까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그 한꺼번에 덤핑을 막고자 지금 장치를 두 개나 해놨다는 사실은, 이건 사실이고, 법정 결론이고, 제도도 이에 대해서 따르겠다고 자기의 블로그에서도 언급을 했었죠.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이건 지켜져야 돼야만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제드가 쓴 글이에요, 여러분. 제드 맥칼럽이 쓴 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나 앞으로 뭐 이거 도네이션 하겠다라는 걸 자기가 다 썼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현재 이 암호화폐 장세가 하나의 이 블로그의 이 언급으로 인해서 이것이 기사화가 돼서 어떻게 지금 퍼지는지 우리는 지금 알고 있었고요. 심지어 잘못된 정보도 퍼지면서 그게 사실이 돼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또 게다가 뭐다. 제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제드가 리플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리플사가 현재 제드의 물량을 홀딩하고 있고 팔 때마다 비트 스탬프 거래소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매도 처리를 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주 상세하게 뭐 디테일한 것까지 몰라도요. 이런 기본적인 거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한 페이지 요약할 수 있고 이것도 보기 힘드시니까 제가 저만의 또 그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 페이지에다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다시 여러분 좌우로 보시면서 제가 있는 게 또 틀렸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봅시다. 자, 2014년 계약서 두 번째 2016년 계약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자,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보기 좋게 왼쪽 정렬에 왼쪽을 다 붙여버리고 자, 여러분 두 가지의 계약서가 있었다 했죠? 그래서 자, 2014년 첫 번째 계약서에서 주당 1년간 주당 미화 1만 달러, 2년차, 4년차, 2, 3, 4년차죠. 주당 2만 달러 이하, 그리고 5년차, 6년차에 연간 7억 5천만 개로 제한. 그래서 이것도 이하예요. 이하 생략입니다. 여기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7년차 동안 연간 10억 개. 7년차 한 해입니다. 연간 10억 개. 그게 언제냐? 2020년이다. 그리고 7년차 2021년부터 리플코인 팜이 연간 20억 개로 제한하고 쭉 20억 개로 제한하고 그래봤자 제드 메칼로 가지고 있는 거 이 안에서 거의 다 소진되지 않을까. 단순한 현재 그의 판매의 현황으로 봤을 때 웨일 얼러트에서 봤었을 때 그러니까 왜 지금 20년이 걸리냐 제드 맥칼럽이 왜 20년이 걸리냐 그런 말이 왜 나왔냐면요 바로 잡아드릴게요 이 통계치 나왔죠 그래서 이 문장 때문에 제드 맥칼럽이 다 팔려면 20년 걸린다 했는데 현재 판매 상황을 봤을 때 그걸 하루에 몇 개 판다 해가지고 그걸 나눴을 때 20년이 걸린다는 거고 그가 뭐 많이 팔면 더 그보다 더 빨리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건 단순한 숫자 계산으로서 20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리플 에스크로의 낙업이 뭐 풀려가지고 뭐 판매되는데 뭐 앞으로 몇 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예전에 제가 영상 올려드린 거랑 그런 비슷한 이치예요. 단순히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야기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다시 돌아와서요. 자, 2010년은 계약서, 리플코인, 뭐 그 자선단체 20억 개 기부해야 된다. 리플사가 해당 자금을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제드 맥칼럽과 자선단체는 일평균 다음과 같이 첫 1년차 2016년째 0.5%, 그 다음 2년차, 3년차 0.75%, 4년차 1%, 4년차 이후, 즉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쭉쭉쭉 해가지고 1.5% 계속 있는데 여기 안 적었습니다. 이하 생략입니다. 또 나중에 또 다른 말 하실까봐 이렇게 적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하 생략해놓고 같음 이렇게 적어놔야지 또 다른 말씀 하실까봐 이렇게 적어놨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 자료 보여드릴 테니까 이것도 이거랑 비교하면은 여러분 뭐가 정답인지 리플 공식 포럼에서 나왔던 건데 이게 저장된 겁니다. 아카이브에 저장된 거 가지고 온 겁니다. 지금 접속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접속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정확합니다. 중요한 것보다 7년차, 8년차 때 현재 어떻게 되냐 그죠? XRP 개수 제한이 지금 어떻게 되냐? 첫 번째 계약, 그리고 이거 두 번째 계약. 그죠? 이거. 그죠? 첫째, 둘째, 셋째 해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첫째, 둘째, 그죠? 0.75,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0.75 나와있죠? 그리고 네 번째가 1%, 그리고 after fourth 네 번째 이후죠. 다섯 번째 부터죠. 그죠? 거기는 1.5%로 여러분 지금 확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겁니다. 이러한 자료가요. 지금 아무 데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데 막 정리해 놓은 것도 있는데 다 엉터리였거든요. 이거 한 장으로 다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 이거였습니다. 또 여러분 다른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